네, 선사 측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부산 본사에 긴급 상황실을 만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, 일단 우리 유조선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켜서 억류했다는 이란군의 주장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박재영 기자입니다. 이란에 억류된 유조선 한국케미오의 선사 측은 본사가 있는 부산에 상황실을 꾸리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. 이란 정부군은 배를 억류한 이유로 환경 오염을 들었지만 선사 측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. 이 선박은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을 실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항한 뒤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. 선사 측은 메탄올의 화학 특성상 유출이 있었더라도 공기 중에 산화하기 때문에 바닷물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. 메탄올 같은 경우에 소독제로 쓰이고 공기 중에 뭐 산화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초적한데 그 원인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배가 억류된 장소가 이란 해역이 아닌 공해상이었다며 이란 쪽으로 배를 끌고 간 것도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. 증거를 다 사령관들한테 와서 먼저 그 사진 같은 다 찍거든요. 바로 전속력으로 배를 끌고 왔다는 거는 조금 다른 뭐 조사를 할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납득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이란 측 무장 군인들이 배에 올라탄 뒤 얼마 안 돼 선원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5시간쯤 뒤부터는 선내 CCTV도 끊긴 상황. 총을 들고 약간 이제 위협적인 걸 느끼는가 봐요. 벌써 그 선원들 한쪽으로 먼저 분리시키기 시작했다. 선사 측은 매년 선박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박지현입니다.